파운드리에서는 TSMC와 오나노 이하 미세공정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디램, 낸드플래시에 이어서 파운드리에서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글로벌 산업에서는 치열한 경쟁 끝에 소수의 기업만 살아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AI 자동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두 업체들이 발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면서 후발주자들은 더욱더 따라가기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지면서 거대 기업들이 대량 구매로 많은 이익을 내고 공격적인 투자로 다시 격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글로벌 독과점 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디램만 봐도 10년 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엘피다, 마이크론, 나냐, 도시바, NEC 등 많은 업체가 있었지만 M&A를 통해서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만 살아남았습니다. 대규모 M&A를 거치며 세계 기업만 살아남은 것이죠. 앞으로 자동차, 핸드폰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야만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의 주가는 어떨까요? 당연히 규모의 경제에 따라 중복 사업을 폐지하니 비용이 줄어들고 경쟁도 줄어드니 이익은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치킨 게임으로 인해 서로 수익이 감소하지만 결국 주식회사는 주주 수익 극대화를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타협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수익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익성 높은 전 세계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해서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디램에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함께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낸드플래시에서는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SK하이닉스와 과점을 형성하고 있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와 오나노 이하 미세공정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디램, 낸드플래시에 이어서 파운드리에서도 과점을 형성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독과점 기업 삼성전자는 2018년 액면 분할을 거쳐 주당 액면 가액을 5,0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춰 한 주를 50주로 쪼갰습니다. 2008년 주가 1만원을 기준으로 2021년에는 주가가 8만원까지 올라 700% 수익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힘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글로벌 독과점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책 내용을 보면서 왜 삼성전자 주식을 반드시 매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TSMC와 경쟁해서 삼성전자가 이기게 되고 파운드리에서도 과점을 형성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성세영 저자님의 당신의 주식 투자는 틀렸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